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제로 정리하는 기출분석 앞으로 70분짜리 30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하게 될 최양진입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보다는 저하고 같이 강의를 이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이번 기출분석을 제가 70분짜리 30강이나 잡은 이유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서 또 이 교재 하나로서 모든 기출분석은 끝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성을 했어요, 강의를. 그러면 여러분들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교재나 또는 많은 강의의 기출과 관련된 교재나 강의를 접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강의를 제작한 이유, 목적, 모든 궁극적인 점은 모든 기출분석과 관련된 교재와 강의를 아우를 수 있는 끝판왕이다라는 생각, 그거 하나로 이 강의를 제작을 하고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먼저 강의 교재에 대한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봅시다. 왜냐? 우리가 지금 수강하는 시점이 뭐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거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만나는 시점이 언제야? 빠르면 5월, 늦으면 6, 7월, 그렇죠? 평가원 모의고사 이전, 아니면 수능 얼마 전. 굉장히 어때요?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기출분석이 아니고서는 기출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이 가진, 우리만이 완전하게 다른 어떠한 강좌, 어떠한 교재와도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만의 특징을 가진 강의와 교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윤리사상별 기출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이겠죠. 뭐 불교, 한국불교, 그다음 민주주의, 뭐 정의 이렇게 어때요? 주제별로 기출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렇게 구성 안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건 형식적 멘트란 얘기야. 두 번째, 하나의 윤리사상에 학력평가 파트가 있어요. 그다음 무슨 파트가 있어요? 뒤에 똑같은 윤리사상에 대해서 평가원 파트. 예를 들어 어때요? 주자양명하면 주자양명과 관련된 학력평가 문제를 앞에다가 한 7, 8문제 모아놔. 뒷페이지에다간 평가 문제를 7, 8문제를 모아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학평 문제는 주로 옛날 거야. 2014, 15개 많아. 평가원 거는 최근 게 많아. 17, 16, 18. 왜 그럴까요? 그렇지. 과거의 것과 최근의 것의 유형의 차이점을 스스로가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두 번째, 이쪽은 주제가 다양해. 대신에 깊이가 조금 얕아요. 이쪽은 주제가 한정돼 있어. 대신에 깊이가 좀 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보라는 의도에서 하나는 학력평가 파트를 만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평가원 파트로 구성을 했어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간파하시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 세 번째 가자. 문항의 출제 의도와 핵심이 그대로 보여지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설 구성했어. 뭐 그냥 어때요? 뭐 아우구스티누스 나오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설명 막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인 거 알잖아. 그럼 어때요? 1번 선택지가 OX야. 되느냐 안 되느냐? 2번 선택지 OX, 3번 선택지 OX, 4번 선택지 OX.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스피노자 나왔어요. 긴 얘기 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뭐야? 1번 선택지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되냐? 스피노자는 되냐 안 되냐? 이거 알고 싶잖아. OX, XO, OO, XX.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제 의도와 핵심이 그대로 보여지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왜? 이제까지 어떠한 교재나 강의에서도 갑사상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났을 뿐 나는 을이 알고 싶은데 을에 대한 얘기를 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거든. 그걸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라는 거. 기대하고 오세요. 네 번째. 주제별 평균 15문항 내외 총 250문항 이상의 폭넓은 기출문항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학평과 평가원을 적절하게 혼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문항이 수록된 만큼 이제까지 출제된 모든 비교 유형 정리와 앞으로 출제 가능한 비교 유형에 대한 대비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아, 이 사상가가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6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구나. 예를 들어 갑자기 여러분들 벤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키르케고르가 나왔어. 거기서 여러분들은 당황하죠. 벤담과 키케, 즉 키르케고르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왔지? 이 생각보다는
5년 전 유형을 보면 벤당과 키르케고르를 비교한 유형이 있거든. 쾌락을 가지고서. 그때 여러분들이 기출문항을 다뤄보면 아하 결국은 또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 사상가들 끄집어냈구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스스로가 주제별 기출문항을 풀어보세요. 정시간이 없으면 그냥 와도 좋아. 하지만 풀어보고 오면 제일 좋아. 풀어보되 어떻게 풀어봐? 그냥 풀어보면 안 돼요. 자, 주자 양명함은 문제에서는 양명에 대한 것만 요구해도 주자도 넣어. 주자도 넣어서 그 선택지나 보기에 대해서 주자까지 OX를 만들란 말이야. 오케이? 모든 문항에 예외 없이. 굉장히 고달프죠. 그렇게 하고 나면 1등급이 아니고 만점이 보이고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가 여러분들 눈안에서 보여. 알겠어요? 두 번째,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문항에 출제된 제시문을 비롯한 모든 선택지에 대한 분석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봐. 예를 들어 나는 2번, 3번 선택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정답은 맞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난 맞았다라고 넘어가. 제가 볼 땐 그건 찍어서 맞은 거야. 그럴 땐 가차 없이 수강하러 오세요. 알겠니? 명확히 이 선택지에 대한 주자 또는 양명은 O냐, X냐, X냐, O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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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냐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답은 맞았지만 이해 불가능한 제시문이나 선택지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강의 수강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평가원 파트는 심화된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되 학력평가 파트는 출제 주제의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목표로 학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기출문항 분석 이전 뭘 해드릴 거냐. 주제와 비교 정리를 가급적 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유교 사상이다 그러면 짧으면 2, 30분 길면 한 3, 40분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형식적인 정리가 아니고 진짜 이제는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도 알잖아. 제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념을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제공해드리는지.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강좌는 수능으로 가는 끝판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모든 이제까지의 기출 교재와 강의를 아우를 수 있는 압도적인 내용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대 기출 분석의 정석이 될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1강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1강에서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수사합니다.